근데 뭔가 저렇게 클랜분들 계시면은 뭔가 예전 느낌 나고 좀 괜찮네요. 어게인 뉴비면은 BK 클랜 아니겠죠? 헐. 내가 강퇴 당했는데? 아, 진짜요? 네가 하도 내 아이디 했으니까. 누가 방장이지? 잠깐만요. 아이고. 저도 강퇴당했는데. 아, 그래? 누가 방송 보고 있는 건가,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둥글레 TV 들어왔었지. 그래서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성화나 나가라 한거 보면은 그러니까 너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아이디가 제가 형 아이디를 찾았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여기 2에 66. 레드 박았다. 그냥 비매너네요 비매너. 뭐지? 그 사람? 아까 방? 코피라는 사람이 뭐 방송 본 사람? 반말을 왜 하냐니까 내가 나이 많아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이야. 에. 너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구나. 이뭔 개소리야! 디스코.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네요. 와. 저희는 다른 데 가죠. 포도님 안녕하세요. 얘는 뭐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짝꿍.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살짝 느껴본 거는 샷이 나쁘지 않아요, 저희님들이. 근데 역시 샷과 인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 적군의 파괴 공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필코 저지하십시오. 사람도 익을수록 겸손해야죠. 와, 혼자 잡히는데? 혼자 다 잡으시네? 메인님 역시 샷이 좋다. 아무도 없잖아. 얘는 뭐야? 뒤에서 왔나? 코피 저 사람이 장본인인데, 반말한 장본인. 샷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좀더 집중해봅시다, 여러분. 이왕 하는 거 참교육 야무지게 해야 돼요. 근데 저중에는 뭐 그런 거 의도 상관없이 그냥 괜찮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저두몇 사람 때문에 클랜 이미지가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수만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클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게, 일단은 아무리 온라인상이고 지금 특히 스포에서 지금 유저가 얼마나 적은데. 감사합니다. 나이스다. 어, 태연님 감사합니다. 스포 유저가 지금 얼마나 적은데 이렇게 저런 행동을 막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이렇게 게임 해야죠. 뭐 이제 나이도 있으실 텐데. 어, 강원도 많이 춥죠 지금. 강릉 지금 서울은 거의 뭐 영 한 18도 19도 이렇게 내려가던데. 치기 조심하세요. 아, 이거 오리빈이잖아. 잠깐만, 이거 온다. 왔다. 아직 있는데? 이거 안 빠진다. 앞에 있는 누가 이렇게 템을 대놓고. 설폭 빼야 되는데. 제가 타임.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형님도 옥살이에요, 옥살. 좀 아껴 놓을걸.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저들 사이에서 이제 실력자가 있는 건 괜찮은데. 아니 왜 삭제했어? 어쩐지. 아, 그래도 같이 한번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저는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이게 다들 적어도 나이가 이제 30 이상은 되셨을 텐데 성화나 나가라 그건 아니잖아요. 강퇴 해버리고 너보다 나이 많으니까 반말해도 된다 이런 이거는 아니잖아요. 더블킬. 앙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저거 봐.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많이 작업할걸. 아까비님, 하이요.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주. 아니면 혹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봤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핵을 쓴다. 근데 잘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하면은 캐치를 하기가 쉬우니까. 그걸 숨기려고. 안 하는 사람도 봤거든요. 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일단 집중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시면 딴 데 어른이 갈 텐데. 에,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기 코피라는 아이디가 그랬어요. 코피. AMB 코피. 엘빈이 강퇴하고. 더블킬. 네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태연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날씨가 대단합니다. 지금 벌써 우풍이. 아, 그래서 사실 원래 창규 같은 거 지지 않았는데 여긴 좀 해야겠어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스포 매너죠, 스포 매너. 저는 제가 방송하는데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얼마나 더 심하게 욕까지 할 것 같은데 느낌이. 비매너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들도. 제보가 왔어요.
개구중. 핵샷은 잘 맞네. 에이 뭐 일단 5판 12킬인데 아 이거 뭔가 좀 더 하고 싶네요. 세게 그럴수록 캄다운. 아 그럼 조수만님 언제든 편하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다녀가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맞다 새해 복 인사를 제가 못 드렸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요번에 또 코로나 또 조심하시고요. 또 추위 조심하시고 성 화이팅. 밖에 없는데? 기계 넘어갔다. 그러면 기계 셀이 생겨. 연막이 꺼질 때 하나 둘 셋. 삼바 아 살았다. 고단님 안녕하세요. 아하 제가 자꾸 생각나봤는데 그러니까 반말을 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친한 사이끼리는 괜찮아요. 뭐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친한 사이끼리. 근데 자기 딴에는 장난을 쳤대요. 근데 제가 너무 과민반응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어 뽀뽀뽀 혹시 못 보셨나보네. 장난도 치는 사이끼리 하는거지 광태랑 반말로 누가 장난을 치는지. 또 올라가네. 아군이 나이스. 승리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제 제가 봤을 때 어제 맥스 2,000명 찍었어요. 최대 2,000명까지는 찍었던 거 아니에요? 못해도 일단 20킬 후반대까지 갑시다. 에헤이 반개 포피어지. 아 그냥 찌를걸 적폐하나. 아까 총소리 다 넣는게 나가지고 찌를걸 그랬네요. 아 저 일요일은 약속 있어요. 일요일은 미리 저기 용우님거 써드리려고 월요일에도 있어가지고 다음주 화요일? 내일도 저기 있고 해가지고. 어,
어시 어시.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까비. 아빠님 안녕하세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중입니다. 저는 욕하긴 싫으니까요. 욕하면은 제가 이상한 놈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클랜 몇 명 때문에 클랜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를 느껴야 돼요. 다 그러면 몰라. 이게 뭐 10대 20대 롤게임처럼 그냥 진짜 무작위로 만나가지고 하는 해가지고 막 욕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사람들 만나고 하는 스포에서 척을 지겠다는 거죠. 스포에 있는 유저들이랑. 앙크맨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우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불리해가지고. 아, 삥 갔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아, 오케이. 커피 사드릴게요. 어, 저는 항상 배고픕니다. 명언이죠. 어, 조금 미쳐 같은데. 제가 앙크맨님 커피 사드려야죠. 아이디 써주셔갖고 하는데 그러면은 와우. 왜 안 죽는 거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방금 죽인 저 엘비 저 사람이 강퇴를 했고. 디아블로 1 앙웅님 물결표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 디아블로님 앙웅님 감사합니다. 저 엘빈이라는 사람이 강퇴해놓고 어 왜 강퇴하시냐고 하니까 당장만 이렇게 하시는 형님인데. 컴온. 어이구야. 이만 깰 때까지 하자고요. 오케이. 강퇴할 때까지 합니다. 또 유튜브의 무서움. 원래 이런 거 진짜 잘 안 하는데. 디아블로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 아이고 디아블로 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옥선이잖아. 아 뭐야 내려왔네. 아군이 자 일단 아군이... 나이스. 자 위성 일단 이거 하나 올라갑니다 여러분. 비매너 참교육. 제가 진짜 생소한 잘 안하는